뜨거운 반응 속에 겨우겨우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2020년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부터 바로 적용될 텐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어. 대체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 난리였던 걸까? 이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거야. 어? 그럼 지금 선거제도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절반 이상의 표가 의미 없는 사표가 됐다고 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서 유권자가 받는 투표용지는 두 장. 하나는 자신의 지역에서 일을 잘할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과 상관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투표야. 모두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 중에 253석이 처음 말한 지역구 의원 투표로 결정된 뒤 남은 47석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정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에 드러난 유권자의 표심이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야. 소수 정당의 득표율이 거대 정당과 비교해 엄청나게 낮은 것도 아닌데 의석수는 확 차이가 나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했어. 쉽게 말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나누자는 거야. 봐, 예를 들어 A당의 정당 득표율이 30%가 나왔을 경우 300석 의석수의 30%인 90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지. 이때 A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가 60명이면 30석이 비게 되잖아. 이 30석을 당선자가 아닌 A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거야. 물론 이 경우는 연동률이 100%였을 때 얘기야. 연동률이란 정당의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연동된 비율로 어떤 정당이 추가로 보장받는 의석수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 어렵지. 아까 든 예시에 이어서 설명할게. 만약 연동률이 100%가 아니라 50%면 남은 30석 중 50%인 15석만 A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연동률이 100%가 아닐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부르는데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 또한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어려운 설명은 이쯤 하고 어쨌든 민심을 더 반영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정이라는 건데 오늘 통과한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영 좋지 않아. 애초에 자유한국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주권을 박탈하는 선거법이라 말하며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지만 이 개정안을 추진했던 야당 대표들의 반응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지. 무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너무도 미흡한 안을 국민들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지난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합의를 거치면서 개정안 내용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거든. 지난 4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원안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는 건데 합의 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원래대로 돌아왔거든. 그리고 지역구 투표에서 2위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구제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결국 도입하지 못했어. 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 위성정당이 뭐냐고?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하는 일종의 자매정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지자들이 지역구 투표는 자유한국당 후보자에게,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하도록 유도해서 의석수를 양쪽에서 다 확보하겠다는 거지. 그럼 결국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꼴이니 선거법 개정안의 원래 취지와 달라질 우려가 있어 난감한 상황이야. 에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여전히 말 많고 탈 많은 선거법 개정안. 새롭게 바뀐 선거법이 내년에 우리가 투표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